우리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는 선한 이웃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문화 비평가인 제레미아 리프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책 중에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참 인간은 어, 공감하는 종이다. Homo Empaticus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뭐, 인간은 어,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러한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 인간은 어, 동물이 아니고, 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어, 하나님의 위대한 Masterpiece, 걸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이웃에게 서로 도와가며 협동하며 의존되어지고 서로 돕고 살지 아니하면은 어,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또뭐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도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대의 형성, 소통하는 이웃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이러한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마약 중독의 문제, 게임 중독의 문제,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의 파괴, 이혼율이 높아가고, 사람들이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해서 스스로 적응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이유가 바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개와 같은 존재였죠. 사마리아 여인의, 여인에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데, 길거리에서 강도 만나서 거만 죽어가게 돼 있다, 이거.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온몸은 피투성이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보면은 죽은 사람 만지면은 부정탄다, 이거예요 그 정함의 의식을 7일 동안 행해야 돼.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 만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금해 있는 거야. 마땅히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레윈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게 되었다 이거야 그러나 그는 자기네들을 그, 그렇게 경멸하고 어? 왕따시키던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죽어가는 모양의 불행을 당했을 때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어 가서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시켜주고 기름을 바르고 둘러엎고 주막에까지 와서 잘 돌봐주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며, 내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잘 돌봐주세요. 이러한 그 사랑을 베풀었다, 이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이윈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말했어요. 사마리아인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그 비유의 말씀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있는 것인가? 나와 의견이 맞지 않다. 이념이 맞지 않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양각색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인 것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와뜻이다르 해다고 해서 무조건 배격시하고 무조건 정제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원수로 생각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위를 보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그들이 무엇을 믿든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뭐 이렇게 공감하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 사람이 원수가 됐든 적이 됐든 아니면 아군이 됐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겁니다. 모든 생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신앙을 초월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들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원수가 헐벗거든 입을 것을 주라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타 종교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우리는 뭐 길만 다르지 같은 신을 결국은 구원은 구원에 도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떠한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어서 우리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예를 쓰자면 간호사도 나이팅게일 선언이 있어요. 의사들에게도 히포크라트 선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에서만 아직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런 선서 같은 것은 하지 않,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아군이든 적이든 죽어가는 자에게 상처를 받은 자에게 부상을 당한 자에게 동일하게 인수를 베푸는 것. 이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된다. 이거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가 경, 사회와 격리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와 격리된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마약 중독에 빠지고 더욱더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빠지고 더욱더 이러한 그 감정의 정화는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려서 엄격하게 이 징벌만 한다고 해서. 사회가 정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통함을 받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의 감정이 표출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게끔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도록 문을 여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분열과 시기와 쟁투가 악순환적으로 가서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이 되면은 결국은 희생당하고 마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마찰을 막아 주는 윤활유와 같다.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이러한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있는 거예요. 표현을 억제하고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의 억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한 목소리를 이루어서 그러한 의사의 표현을 우리가 허락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서로 대면하고. 서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억압의 문제, 뭐 이것이 뭐 마약이 됐든 술이 됐든 어떠한 그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이 됐든 이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참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저희 병원에도 보면은. 한 학생인데 계속 오는 거예요. 한, 한 5일 약을 지어주면, 뭐, 배가 아프다고 해서 5일 약을 지으면 5일. 그러면 또 5일 후에 감기 들었다고 또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3, 4일 주면 낫다그 약을 지어주면 또그 후에 머리가 아프다고 오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학생 이름을 대면서 이 학생이 지금 원장님이 지어준 약을 6일치를 한꺼번에 먹어버렸대. 한꺼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야. 빨리 가서 세척해야지요. 어, 뭐, 두통약이나 뭐, 이런 것들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왔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이혼 가정이에요 음. 엄마가 예, 이혼해서 떠나고 아버지 하고 제가 좀 상담을 했어요 예, 그 딸의 문제를 놓고 이 딸이 누구 하고도 얘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상담 할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표현한 거야. 소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약을 한꺼번에 먹어버리고, 예, 기절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난리가 나게, 나게끔, 그래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 이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부모의 이러한 소통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와 직원들과의 소통의 문제 한 나라에서 또한 여러 가지 정치가들과 또 국민들 간의 소통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 보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소통이라는 것은 어, 쌍방향이다, 양방향입니다. 한쪽으로만 가면은 그건 소통이 아니죠. 어. 그것은 강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사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건강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보건기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시 단지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허약한 것만이 허약하지 않는 것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쾌적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쾌적해야 되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돼요. 또한 사회적으로 쾌적한 상태예요. 그럼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쾌적하게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서로 돕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공감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면은 병들게끔 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거기에다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쾌적함에다가 영적인 쾌적함도 추가가 됐어요.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각 종교마다 영적인 이러한 쾌적함이라는 건다 다를 것입니다. 알라 신을 섬기는 자는 알라와 잘 소통하면은 어 영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하고 잘 소통하면 어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너희는 내 말만 들어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통은 우리가 이웃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영적인 소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청제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지혜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통이다, 이게. 보답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웃에게. 우리와 원수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내게 상처받은 주, 나하고 이념이 다르고, 나하고 뭐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뭐 같은 고향이 아니고, 어? 나하고 어? 같은 어떠한 줄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격하는 것,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예. 네. 아마 예수님께서, 어,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예수님이라 그러면 아마 다른 이념을 가진 자, 다른 종교를 가진 이러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개명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째 가는 개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청.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은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막지 말라 이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 전문가는. 첫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아유, 당신아, 잘하세요. 두 번째로는 듣는 척은 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들은 것은 듣고, 듣,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귀를 막아버려. 안 들어버려. 그냥 흘려버리는 거야. 네 번째로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음. 그러지만 깊숙하게 이해하지는 못해. 다섯 번째,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공감적인 경청이야. 공감적인 경청.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이란 책은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말하기를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좀 영어라서 좀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신었던 신을 신어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경청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편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개와 같이 여기는 예수님도 개라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 보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너도 이 같이 하라고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그들의 시, 신앙을 본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이 어떠한 자들인지 간에 우리는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헐벗고, 굶지릴 때그 사람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이웃이 되는, 소통하는 이웃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하는 것,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구매율에 따라서 비교해 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구매율을 조사를 하는데 어떤 물건을 사고 그게 분명히 하자가 있어요. 그래도 불만하지는 않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재구매를 많이 할것 같지만 제일 재구매를 하지 않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19%. 그런데 부,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런데 그것을 들어줬어요? 아이고, 참,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 그랬는데 재구매율이 46%야. 해결되지 않는 불만인데도 들어줬을 때 46%야. 그리고 불만을 말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에 76%로 늘어납니다. 재구매율이. 놀랍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것만을, 들어주는 것만을 46% 이제 그 불만을 듣고 해결해 주니까 76%예요. 그런데 불만을 들은 즉시 해결을 해 주니까 95%의 재구매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마만큼 경청하는 것 그리고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재 구매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섭섭한 것이 뭐냐? 나는 말을 하는데 엉뚱하게 말을 가로치고 딱 따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고 무시당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거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가로채는 것, 그건 자기한테 엄청난 손해가 갈수 있는 겁니다. 재구면을 하지 않아요 다시는 음? 그런 뭐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말에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다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재구매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이웃과의 문제이고 가장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는 것이 자문서 4장 2 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 명철하라는 얘기. 예.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경청하는 자는 마음의 그것을 들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어야 돼. 그러면 유익이 큰 겁니다. 무슨 유익이요? 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온육체 건강한 삶으로 보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야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야 건강하여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판에 받아들이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뭐로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화연검이 내 나로 인해서 들려오는,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미혹된 마귀의 생각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거룩한 영적 사한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 기도라는 것이 무조건 순종만 한다고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네, 아멘 아멘 아멘만 하는 이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좀 제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급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아, 예굽에서는 우리가 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니까 그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이게 뭐냐, 이거야. <laughs> 이 하늘에서 내려온 완전 식품인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 그것으로 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볶아 먹을 수도 있고 뭐 반찬도 해뭐다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먹으면 완전 비타민과 무기질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이 다 들어 있는 완전 식품인데 이것이 뭐냐 이거야? 그때 모세가 세상에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좀 싫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 대체 뭡니까? 내가 이 백성을 베었습니까? 임신했습니까? 제가 아니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을 먹는 아기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세상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마음을 알고 어? 참으라 말이야. 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어?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는 그 약속을 너에게 줬지 않느냐?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토쳐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불만과 염려와 근심을 사람에게 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뭐, 목회자에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란 얘기요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 자기 일을 잘안 되고 하면은 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막 막, 그런 경우가 있어. 시험에 들면.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야.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불평 원망해놓고, 왜 애꿎게 주의종을 원망하냐 이거야. 이게 인간의 심성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뜻시로다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해야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내가 낳았습니까? 저들을. 내가 뭐 쟤들 잉태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게 이러한 것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에, 제발 이쓴 잔을 내게서 거둬가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니.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이 이것은 바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우아래로 내려오는 위에서만 내려오는 거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과의 소통 또한 좌우로 소통하는 이웃과의 소통이 아름답게 교차를 이룰 때에 십자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차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돼. 소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 소통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적 세계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세계와의 그러한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소통과 공감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청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하는 태도를 조심하라. 유의하라. 유의하라. 말에는 그 사람의 영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내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거나 빛을 오히려 더 덤탱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면 좋아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전에 모여지는 양이 다르다 그래요.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시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펜 말을 써놓고 구걸한다면 동전이 별로 안 들어와. 응?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문구를 싹 치우고 다시 써줬어요.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동전 그 주머니에 꽉 동전이 차기 시작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 됐을까? 이 아름다운 날인데 나는 이렇게 좋은데 저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직장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뭐 매매업을 하든 뭐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됐든 뭐뭐 뭐 길거리에서 무슨 뭐저뭐 노점상을 뭐, 하든 포정 마차를 하든 뭐 매점을 하든 다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의사가 어, 유전병이 있는 환자를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환자에게 아 지금 환자분이 앓고 있는 것은 유전병입니다. 이렇게 유전병. 유전병이 뭐요 부모로부터 유전된 거아니에 그럼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부모를 원망하지. 아휴, 이 우리 엄마 아빠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에? 이런 병을 가지고 내게 물려줬나 말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참 그런데. 의사가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부모님께서도 이 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 환자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진다는 보는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그러면 환자가 더 많이 올까 안 올까요?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처음에 검진을 해서 이런이런 병, 암이 발견됐어요. 막 화를 내는 거야, 화를.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아, 괜히 여기 와 가지고 암이 발견됐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랬을 때 말을 잘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요새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 병은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이렇게 환자를 위로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잘 치료를 해주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예? 재진율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반지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서비스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말하는 것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구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기를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목소리라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파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그냥 막 거리 깨지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 슬슬 편해져서 잠이 와. 음. 어떤 목소리를 듣고, 어느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박 목사처럼. <laughs> 그랬으면 좋겠다. 목소리,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말이에요. 그 목소리의 파장이, 그 병의, 그, 그 세포의 병이 생명으로 그 회복이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잘 가다듬어 놔야 돼. 예.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좋은 목소리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물을 많이 마시고, 목소리가 쉬지 않도록, 그리고 목소리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목, 목총을 쥐어 짜지 않고, 이 속에서, 뱃속에서 울려 나와, 코를 비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좀, 좋게 얘기하면, 뭐, 섹시한 음성, 뭐, 아니면 정말 공명이 있는 음성, 이러한 그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하면 훨씬 많은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목소리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굴 표정과 몸의 제스처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직업이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여러분 메시지 내용은 그 사람에게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 평한 것이 가장 뭐 내용이 중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7%예요. 임팩을 주는 거,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공감되는 형상은 7%밖에 안 돼. 그러나 음색의 어조, 말투 등 목소리적인 요소가 38%예요.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의 몸의 태도와 표정과 제스처예요. 이게 55%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표정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몸의 제스처를 온유하게 해야 돼요. 멋지게 해야 돼요. 그 직업에 좀 맞아야 되는 거야. 맞아야 돼. 우리 형제님 경영하는 그, 그 카페숍에 갔더니, 아, 그 형제님이 그 카페숍에 그 모든 걸잘 맞는 것 같아. 아멘. 이게, <목소리> 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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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스처, 몸짓, 그, 저, 말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것은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저 뭐야 뭐 보험하는 그런 분들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뭐 얼굴 그뭐 마사지샵 하는 사람 은 얼굴이 막반짝반질 뭐 하고 빛이나. 예. 안과 선생님이 눈이 말해요, 쬐지고 눈이 어? 아름답지 못하면 안과 의사가 될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아, 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아름다운 제스처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원수까지도 모든 생각과 이념과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선한 이웃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하는 선한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